자, 그래서 확대 좀 하고 요 이제 프로 뭐뭐 앞에서? In front of. In front of 사람들 앞에서? In front of people. In front of people. People 무슨 시? 누구? 어? 누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무슨 시? 이름씨. 이름 씨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네. 피플은 근데 in front of people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름씨. 뭐라고요? 이름씨. in front of 아, people 앞재비씨. 아니 in front of people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냐고요. 어디? 어디 누구 사람들 어디 사람들 앞에서 in front of가 그래서 무슨 시다? 앞재비씨 앞재비씨. 전치사다 됐습니까? 저 예, 자 그래서 너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서는 안 돼요. You should not You should not sing, you shouldn't sing sing in front of people. in front of people. 그럼 밑줄 친 사람들 앞에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어디에서 저는 노래를 불러서 불러서는 안 좋은데요. 되나요? 어디에서 제가 노래 부르면 안 되네요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Where shouldn't I? shouldn't I sing? 그렇죠. Where shouldn't I sing? 어디? 그랬더니 사람들한테 또 있습니까? 앞제비 씨는 이름 씨를 이름 씨 아닌 걸로 바꿔주고요.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라는 질문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바꿔줍니다. 여기서는 지금 어디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When, where, how, why로 바꿔줍니다. 앞제비 씨는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이었던 이름씨가 아닌 뭐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 when, where, how, Y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주는 게 바로 앞제비 씨가 하는 일이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like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like는 하다 씨로서는 무슨 뜻이에요? 좋아하다. 좋아하다, 마음에 들어 한다. 이런 뜻이죠. 네. 오케이. 가지고 있죠. 하지만 무슨 씨로 사용되면 뭐처럼 무슨 씨로 사용되면 앞제비시로 앞제비 씨 전치사로 사용되면 무슨 뜻? 뭐처럼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같이, 뭐뭐와 비슷한 비슷한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래서 이 like가 문장 속에 있는데 하다시지 앞대비시 전치사일지는 어떻게 보면 알수 있다?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위치 위치에 따라서 누가 다 만드는 자리에 있으면 뭐 좋아하다는 뜻으로 쓰였겠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위치에 있으면 무슨 시로 사용됐다? 하다시로 사용됐으니까 좋아하다 마음에 들어한다 라는 뜻이겠죠. 그것이 아니라면 누가 다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면 앞제비시 전치사로 사용됐다. 오케이. 그래서 읽고 뜻 She likes her mom. She likes her mom의 뜻은 She likes her mom. She likes her mom의 뜻은 뭘까요? 자, 지금까지 여기에 있는 예문은 지금까지 설명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문이겠죠? She likes her mom이 무슨 뜻이겠어요? 몰라요? 그러면 그 밑에 읽어볼까요? She is like her mom. She's like her mom은 무슨 뜻일까요? 그녀는 좋아한다. 그녀는 좋아한다? 그녀의 엄마를. 엄마를. 그런 뜻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공부 좀더 하고 와야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공부해 왔으면 내가 왜 뜻이 그렇게 됐는지 물어볼 테니까 대답할 준비도 해 주시고요. 오케이, 다시 공부하고 오셨는데요. 읽고 뜻. She likes her mom. She likes her mom. 뜻이에요. 그녀는 좋아한다. 그녀의 엄마. 그녀는 그녀의 엄마를 좋아한다. 라는 뜻이고, 넌 뭐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고 뜻. She is like her mom. She is like her mom의 뜻은? 그녀는 그녀의 엄마 같다. 그녀는 그녀 엄마 같다. 오케이.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은 왜 그녀는 그녀의 엄마를 좋아한다이고 이 문장의 뜻은 왜 그녀는 그녀의 엄마 같다입니까? 왜 그렇죠? 자, 그럼 여기 다시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뭐 다 아는 것처럼 읽더니. 자, 그래서 like는 뭐? 엄마. 여기서부터 어. 여기서부터 읽어봐. 어. 소리 내서 읽어봐. like는 하다 싫어는 너무 좋아 무엇을 좋아해. 말을 하다 말아 자꾸. 무엇을 좋아하다 또는 무엇을 마음에 들어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무슨 시로 사용되면 앞제비시로 사용되면 뭐뭐 같은 뭐뭐처럼 또 이거 다 똑같은 뜻이야. 우리말로 뭐 다 다르게 써 있지만 결국 똑같은 뜻이야. 뭐뭐 같이 또 뭐뭐와 비슷한 뭐뭐처럼 뭐뭐같이 응? 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그러면 like가 좋아하다로 쓰일지 뭐뭐처럼으로 쓰일지 계속 읽어봐. 하다 싫은 사용될지 앞집이 싫어 사용될지는 문장 속의 위치에 달려줍니다. 오케이, 달라진다 그랬어. 그래서 뭐 뭐를 만드는 위치 자리에 있으면 아까 했잖아요. 뭐를 만드는 자리에 있으면 누가다를 만드는 자리에 있으면 like는 무슨 시로 사용된 거겠어? 하다시 그것이 아니라면 무슨 시로 사용된 거야? 앞집이시. 자, 그럼 다시 이 문장 읽어봐. She likes her mom. She likes her mom의 뜻은? 그녀는 좋아한다. 그녀의 엄마를. 네. 그럼 계속해서 She is like her mom. She is like her mom의 뜻은? 그녀는 그녀의 엄마 같다. 그녀는 그녀의 엄마 같다? 어, 그녀는 엄마 같네. 아빠 닮지 않고 엄마 닮았네. 얘는 왜 그녀는 그녀의 엄마를 좋아한다고? 얘 이 문제 She is like her mom 왜 그녀는 그녀의 엄마 같다입니까? 위에 거 또 다시 읽어야 돼요? 왜 이거는 그녀는 그녀의 엄마를 좋아한다고? 왜 이거는 그녀는 그녀의 엄마 같다입니까? 아니 선생님이 이거는 왜 그냥 재미로 그리냐? 아니요. 이게 뭔데? 누가 다. 그럼 여기에 이 문장의 뜻이 그녀는 그녀의 엄마를 좋아하는데 누가? 그녀가. 뭐 한다? 좋아한다. 똑같이 그려볼까 이렇게? 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더. 그럼 누가? 그녀가. 그녀의 엄마 같아.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비동사. 그녀가 간다 라는 표현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녀가 간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해볼 거야. 그녀가 간다 라는 표현 이렇게 하면 돼?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She goes. 이렇게 해야 되지. 네.
만약에 누군가가 그녀가 간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면 내가 당연히 이렇게 물어보겠지. 야, 그럼 이거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냐라고 내가 묻겠지. 그럼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라고 할 거야? 그럼 비동사라고 했다고 치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건데? 어? 얘 뜻이 뭔데? 하다시. 그래서 그녀가 간다는 표현 이렇게 못해. 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어? 근데 어? 이상하다. She 누가 이거 She is like her mom 했듯이 그녀는 엄마를 좋아한다라고 생각했어. 이 친구한테 이 문장을 제우 친구한테 야 She is like her mom 이게 무슨 뜻이게?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영어 공부 좀 한답시고 좋아하다니까 아 그녀는 그냥 엄마를 좋아한다라는 뜻이지. 그러면 제우가 막 비웃으면서 뭐라고 했어? 야 이게 하다 이게 동사냐? 이게 좋아하다라는 뜻이냐? 이게 어떻게 좋아하다는 뜻이 될수 있냐? 누가 다 만든 애들 친구들은 못 알아듣겠다, 그치? 그 친구한테 야 그럼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데? 그게 뭔데? 이랬지 제우한테. 걔들은 모르니까. 내가 좋아하다라는 뜻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른 뜻 뭐, 뭐뭐 같은, 뭐뭐처럼, 뭐뭐와 뭐뭐 비슷. 비슷한. 그러면 like her mom의 뜻은 지금은 여기에 I like her mom은 무슨 뜻이야? I like my mom 무슨 뜻이야? 나는 좋아한다. 나의 그래. 엄마를. 근데 I am like my mom은 뭔 뜻이야? 뭔 뜻일까? 나는 나의 엄마와 비슷하다. 그래, 나는 엄마 같다. 자, 이거 나의 엄마지? 그러면 요렇게 밑줄 긋고 뜻을 물어보면 나의 엄마를 좋아한다도 될수 있고 나의 엄마 같으니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얘는 어쩔 수 없이 나의 엄마를 좋아하다라는 뜻이 될 수가 없고 나의 엄마 같은이란 뜻이지. 나의 엄마 같은이란 뜻은 원래는 나의 엄마는 누구였는데 누구라는 질문에 요것만 하면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요거 합치니까 뭐가 돼버렸냐면 어떤 나의 엄마 같은 어떤 시 앞에 뭐 있어? 비동사. 그럼 합쳐서 어떻다 되겠네. 나는 엄마 같다가 되는구나.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일단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누구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뭐가 될까? 누구를? 그녀는 좋아하니? 그렇죠. 그녀가 좋아하니? 이런 말이 될 거고, 우리말로는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o which who Does does she she like? like 이렇게 물어보면 됐겠지.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녀의 엄마라는 말 듣고 싶어. 똑같아. 이것도 그녀의 엄마였고 이것도 그녀의 엄마니까 이거 똑같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가 되겠지. 그렇죠. 우리말로는 그러면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 봅시다. 누구 그녀는 같니? 그녀는 누구 같니? 누구랑 비슷하니? 이 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녀는 누구 같으니?라고 묻고 싶으면 영어로는 똑같이 who 했는데 이번에는 앞으로 가는 게 뭐야? Is 그래서 is she she like? like가 된단 말이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였으니까 She is를 뭐 만들면 묻는 말 된다? Is she? 만들면 되니까 그녀는 누구 같니? Who is she like? Who is she like? 친구들한테 야 Who is she like가 무슨 뜻이게? Who are you like? 무슨 뜻일까 그러면? Who are you like? 너는 누구를 좋아하니란 뜻이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얘가 지금 하다시가 아니라고 얘가 얘기하고 있어. 그럼 Who are you like는 무슨 뜻일까? 너는
누구와 같냐? 그렇죠. 넌 누구처럼 생겼냐? 넌 누구 닮았냐? 누구랑 비슷하냐? Who are you like? 됐습니까? 네. 그래, like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 표현 해보겠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사람들은 기차 안에서 키스를 하면 안 된대요. In Wisconsin, in Wisconsin people can't kiss. Can't kiss. Inside a train. 그렇지. 다시 읽어보세요. In Wisconsin, people can't kiss inside a train. 그러면 밑줄 거는 inside a train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니까 우리말 질문은 어디? 어디에서 사람들은 키스를 할 수가 없니? 위스콘신주에서는. 위스콘신주에서는 사람들은 어디서 키스를 할 수 없습니까?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Can't people kiss? Can't people kiss? In Wisconsin.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can't people kiss in Wisconsin? 그렇죠. Where can't people kiss in Wisconsin?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n Wisconsin, people can't kiss inside a train. Very good. 그 다음 계속해서 야, 넌 양파 같은 냄새나. smell like onions. Very good. You smell like onions. 그러면 onion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니까 우리말 질문은 내가 무엇 같은 냄새가 나니가 되겠죠. 네. 내가 뭐 무엇과 비슷한 냄새 나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I smell like? Very good. What do I smell like? 나한테 무슨 냄새 나?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I smell like? 했더니 대답이 You smell like onions. You smell like onions. 그래서 smell이 냄새가 나다라는 하다시고 이 속에 숨어있던 do를 꺼내줘. 네. like는 이게 이렇게만 보여주면 양파를 좋아한다가 될 수도 있고 양파 같은이 될 수도 있어. 네. 근데 내가 하다시 자리를 뺏겼습니다. 네. You smell한테. 네. 오케이, 훌륭합니다. 그러면 네가 양파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너는 학교에 가서는 안 된다. Because you are 하면 안 되죠. You 뒤에 하다시 써야 되니까.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You go to school. You go to school? 너는 학교에 간다고? You shouldn't go to school. 그렇지. 뭐라고요?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you shouldn't go to school.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you shouldn't go to school. 그러면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를 밑줄 꺼놨죠. 네.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왜죠. 그래서 우리말 질문은 왜 나는 학교에 가셨는데 왜 제가 학교 못 가는데요? 왜 못 가요?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shouldn't I go to school? 그렇죠. Why shouldn't I go to school?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go to school? Why shouldn't I go to school? 했더니 대답이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You shouldn't go to school. 주둔한 해도 상관없죠. 계속해서 캘리포니아의 주에서 너는 욕조 안에 있다. In California you're 그렇지.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있다. 여기서 있다죠. 네. You are. 네가 있다. In a bathtub.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죠? 그러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누가? 네가. 뭐한다? 있다가 누가다 부분이죠. You are로 표현됐으니까 비동사죠. Where are you? 라고 물어봤겠네요. Where are you? 너 어딨니? I'm in a bathtub. 난 욕조 안에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조금 바꿉니다. 네가 욕조 안에 있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네가 욕조 안에 있기 때문에로 바꿀 겁니다. 네가 욕조 안에 있기 때문에 Because you're in a bathtub. Because you're in a bathtub. You should not eat oranges. 그렇죠. 뭐라고요? Because you are in a bathtub, you should not eat oranges. Because you are in a bathtub, you shouldn't eat oranges. 오케이, 그러면 because you are in a bathtub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그러니까 우리말 질문은 왜 나는 오렌지를 먹어서 그런데 그렇죠. 나 오렌지 왜 못 먹는데 왜 먹으면 안 되는데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여기 보여줄까요? Why? Shouldn't I oranges? 예, shouldn't I 문장의 제일 중요한 게 빠졌는데. Oranges. 예, 문장의 제일 중요한 게 뭔데? It. 그게 뭔데? 하다시. 예, why shouldn't I eat oranges? 예,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oranges? Why shouldn't I eat oranges? Why shouldn't I eat oranges?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Because you are in a bathtub. You should not eat oranges. Because you are in a bathtub, you shouldn't eat oranges. 오케이, 그 다음 플로리다주에서 너는 수영복을 입고 있는 중이다. In Florida. In Florida.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Okay. 그러면 다짜 떼버리고요. 네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넌 노래해서는 안 돼. Because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Because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You shouldn't sing. 사람들 앞에서. In front of people. 그러면 네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네. 오케이. 그래서 왜 나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면 안 됩니까? 왜 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면 안 돼요?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Why shouldn't I sing in front of people?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sing in front of people? 라고 물어봤더니 Because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You shouldn't sing in front of people. Because you're wearing a swimming suit, you shouldn't sing in front of people. Okay, 그렇게 배웠습니다. 비교적 잘 했어요. 라이크에 대해서 배운 거 잊지 마시고요. 수고했습니다.